들어오세요. 들어왔어요. 인터넷 한번 볼게요. 어, 하드. CORDINAT23 첫 번째 팬분들 들어왔습니다. 하이 하이. 네, 지금 캐롤랜드 끝나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캐롤랜드 때 또 얘기했지만 지금 만약에 캐롤랜드 보고 나오는 캐롤분들 있으면 핸드폰 푸지 말고 천천히 길 잘 보면서 집 가십시오. 네, 왜냐면 아까 저도 그 중간에 신호 안 좋은 구간 지나갔거든요. 진짜 안 좋아요. 신호 하나도 안 터지니까, 예, 신호 찾다가 뭐 쓰러지지 말고 뭐 핸드폰 떨어뜨리지 말고 약간 안전 조심하면서 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현장에서 보든지 혹은 위버스 라이브 보고 온 캐러분들 소감 좀 말해주세요. 재밌었어요? 어때요? 재밌었어요? 아아아아 I don't understand but I love you. I love you too. 너무 재미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근데 항상 약간 아 콘서트도 그렇고 캐롤랜드도 그렇고 항상 약간 뭔가 좀 아쉬우는 감정이 좀 남은 것 같아요. 항상 뭐 물론 준비할 때 다 열심히 준비하고 꼭 정리도 하고 게임 이래 그리워서 시뮬레이션도 다 하고 하는데 근데 막상 하면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 옛날이랑 좀 다르잖아요. 내가 데뷔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노래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 부른 상태에서 심지어 커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약간 하고 싶은 약간 우리 곡도 엄청 많이 생기고 그리고 하고 싶은 노래도 엄청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어떤 노래 해야 되는지 또 많이 고민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쉬우는 거 없는 것보다 저는 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음에 무대할 때 더 기대감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그렇죠? 약간 드라마 알죠 여러분? 드라마도 항상 예를 들면 이번 회 끝났을 때 꼭 하이라이트 때 아니면 중요한 순간 갑자기 끝나요. 뭔지 알죠? 그리고 만약에 드라마 뭐 다 끝나는 드라마 괜찮은데 근데 기다리고 있는 드라마 있으면 또 2주일 동안 혹은 또 며칠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냥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도 뭔가 약간 가끔씩 약간 콘서트랑 캐런들만 아니고 뭐든 일 할 때 다 아쉬운 감정이 있긴 하지만 근데 다음에 기대하는 만큼도 있으니까 다음에 우리도 재밌게 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제 야식 먹었어요? 제가 어제 너무 못 참아서 그냥 배다 부키고 나서 이제 가까운 순로 켰는데 딱 제일 가까운 가게가 그 돼지국밥이었어요. 그래서 돼지국밥 시켰습니다. 네, 얼큰 돼지국밥. 그리고 쌀고기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도 근데 오늘 사실 캐롤랜드 할 때도 밑에 그
저녀 메뉴 추천해달라는 캐럿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달라는 캐럿분들 이제 뭐 1번 2번 얘네 들면 1번 삼겹살 2번 호고 약간 이렇게 띄워주는 캐럿분들 되게 많지만, 근데 저는 사실 지금 배고파서 삼겹살든지 호고든지 돼지국밥든지 다 먹고 싶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까운 데 가요. 빨리 먹고 빨리 소화시키고 빨리 씻고 자는 것 더 좋은 것 같아요. 러브 유 가이즈 아이 러브 유 투. 근데 저는 항상 그 캐럴랜드 여러분 혹은 콘서트 때 여러분 물어볼 때 멈췄어요? 제가 지금 데이트 쓰고 있어서 중간에 멈추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교에서 알려주세요. 그 항상 추천해달라는 거는 저는 그냥 그 순간 제일 먼저 올라오는 거 그리고 제일 먼저 먹고 싶다는 생각하는 음식을 추천한 거니까 순간순간마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냥 네 그 아이디어만 받고 다른 거 먹어도 돼요. 북경 가서 추천할 거 있어요 오빠? 저는 어제도 추천했는데 첫 번째 일단 북경어리 여러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 북경어리는 뭐 맛있는 책임점도 있지만 제가 옛날에 인터넷에서 검색해봤었거든요. 근데 저도 아직 안 먹어봤어요. 그 무슨 고리에서 진짜 예약하기 근데 지금 만약 예약해도 아마 늦었어요. 그거 먹지 말고 뭐 예약하기 어려운 북경어리 있었다 약간 그런 말만 들었었어요. 근데 아마 예약하기 뭐 인터넷 보니까 뭐 한 달 걸리니까 그거는 뭐 어려워서 그냥 유명한 그 책임전이거든요. 그거 먹으러 가고 그리고 그 베이징시 호거이거든요. 베이징 가서 제가 항상 무조건 먹어야 되는 베이징시 호거예요. 그 한국 이름 맞죠? 중국 이름이 동고쇼안로. 동고쇼안로. 네. 이거 여러분 그냥 녹음하고 나서 베이징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 거기 가면 무조건 그 동고쇼안로 가게에서 그 특제 소스이거든요. 그 소스 떡지는 얘기하지 말자. 이제 외국 친구들한테 중국 음식 맛있는 거 추천하니까 예, 네. 그거는 만약에 도전하고 싶으면 도전해도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근데 뭐 땅콩 알러지 뭐 참깨 알러지 이런 거 있으면 미리 그 뭐 통역 기계에서 그 돌려서 그 사장님한테 보여줘야 돼요. 뭐 알러지 있는 신분 뭐 거수 혹은 땅콩 마장 이런 거 예 네. 먼저 미리 얘기하시고 거기 특제 만드는 소스이거든요. 그 소스 찍어서 먹어야 돼요.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가서 한번 그 제가 베이징에서 자주 먹는 음료수이거든요. 베이빙양 이름이 베이빙양 네 가서 이거 드셔보세요. 베이빙양 호거 먹으면서 딱 그 그리고 베이빙양은 무조건 그 캔 말고 유리병 되어있는 베이빙양 차갑게 달라고 하고 나서 유리병 되어있는 거 더 맛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야 오늘 야시 먹어요? 먹어야 된 것 같긴 해요. 네, 진짜 배고파요. 오히려 콘서트 때 어느 정도 힘들으면 너무 힘들면 이제 여러분랑 라이브 하고 나서 자고 싶거든요. 근데 캐롤랜드 무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히려 여유 있어요. 여유 생기면 이제 힘 남으면 배고파요. 잠이 안 오고 먹고 싶어요. 떡지
你让我就推荐豆汁给外国朋友们去喝这个东西，也不是不能推荐，그豆汁나는그베이징에되게전통적인음료수있거든요저는먹어본적이없어요네어아저도정확하게어떻게설명해야되는지모르지만어제제가라이브할때그맛이아는팬분들한테물어봤거든요뭐어조금신맛이두유따뜻한신맛이두유좀그생각하면된다고하니까저는예일단도전하려고하는데 여러분도궁금하면한번도전해도돼요근데그냥정확하게솔직히얘기하자면제가어제도전한다고얘기할때대그중에서먹고나서후회한다나도많이있거든요그냥여러분궁금하시면한번먹어봐도돼요그렇게무서운거아니지만어떻게얘기해야돼요약간외국인청한국에왔을때그청고장먹는맛이뭔지알죠저도처음에청국장조금냄새좀심하지만근데맛이좀괜찮았었어요근데청국장처음먹었을때못받아들이는외국인들굉장히많거든요약간그런겨울음식이라고생각하고네한번도전해보세요아이豆腐乳豆腐乳太好吃了豆腐乳我那是知道就豆腐乳的话外国人可能不太能接受啊但是我是能接受네아推荐臭豆腐吗대그중에서豆汁보다취두부추천해달래요근데저는개인적으로취두부굉장히좋아하거든요생각보다괜찮아요그먹었을때튀긴두부여러분아시죠튀긴두부맛이해서무조건그국물추가해달라고해야돼요그튀긴두부위에국물추가해서먹으니까입에서그튀긴두부그바삭한느낌랑그리고그국물중에서그맛있는국물입에서터지는식감이랑고수좋아하신분고수먹고고수안좋아하는거빼도돼요네이제그고수입에서그이제터지고그리고쌀로버그묵입에서그맛있는네한개느낄수있어요근데여러분만약에취두부도전히먹기힘들면취두부가게에서검은색아니고하얀색이거든요그거는그냥튀긴두부랑비슷해요차이없어요그냥그거시켜봐요 네여기까지요 열심히추천했습니다이친구음식에진심이구만당연하죠음식에대한은진심이에요기회되면직접배워보고싶어요얼굴에서뭐붙였어요별이붙였어요저는반짝이같은거붙였어요저는별이딩딩두개준나생방송끝나고공연사진좀보내줘야알겠습니다네사진만약에나오면제가올리겠습니다응 Speak English But my English not good So I won't speak English But so difficult Okay
Please 준세이 마하이코 가요 마하이코 가요. Your English very good. Thank you very much. Yeah. I love you too. 추천하는 중국 음식 있습니까? 여행하고 싶습니다. 혹시 족발 좋아하세요? 제가 최근에 베이징에서 굉장히 맛있는 거 먹거든요. 근데 그거 베이징 음식 아니에요. 네, 디화탕, 디화탕. 네, 중국 여행하러 갈 때 이거는 음성로 이제 중국인들한테 한테 물어봐요. 이거 어디서 팔 수 있는지. 그 족발 이제 탕 만든 건데, 근데 여기서 먼저 여러분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족발탕은 그 여러분 알고 계신 그 좀 색깔 변하는 족발 아니고 그 족발탕 나왔을 때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그 모양 때문에 도저히 못 먹는 사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모양 만약에 좀 못 먹으면 그러니까 추천드리지 않아요. 네. 근데 만약에 먹을 수 있으면 그 국물도 마시고, 그리고 그 족발 이제 그 거기서 또 만드는 특제 소스 있거든요. 매운 소스 그거 찍어서 입에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안에 약간 그 큰, 정확히 한국인은 모르는데 콘 같은 거, 하얀색 콘 같은 거, 큰 콘이거든요. 그 콘도 되게 고소해요.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족발 말고도 천면, 천면, 네, 그 구수 직접 만드는 현장에서 만드는 구수는 가게 있는데 가서 먹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얇은 면보다 좀 넓은 거 좋아해요. 대충 약간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넓이? 엄지랑 비슷한 넓이 있고 엄지랑 조금 더 넓은 그 구수이거든요. 넓은 거, 뭐 란조라면 혹은 천면, 저는 넓은 거 좋아해요. 그거 국물 있는 거로 먹어도 되고 볶음면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아마 가게에서 메뉴판 보면 뭐 토마토 계란랑 같이 볶은 것도 있고 뭐 소고기랑 볶은 것도 있고 뭐 콩나물랑 같이 볶은 것도 있고 뭐 그 노랑색 그 안 매운 고추 있는 뭐지? 안 매운 고추랑 고기랑 같이 볶는 구수도 있고 그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종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한 그 면 가게에서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났어요. 피망, 피망, 피망랑 소고기랑 그 제가 아까 얘기하는 그 넓은 구수랑 같이 볶는 볶음 구수 굉장히 맛있어요. 그 한입 소고기, 한입 피망, 한입 구수 먹으면 그 피망 만약에 안 좋아하시면 네, 안 먹어도 돼요. 다른 거 고르세요. 대고돈 또 맛있어요. 저는 이번에 베이징 갔을 때 대고돈 많이 먹었어요. 안에 따으로 해도 되고, 그 따으 한국어 뭐죠? 따으 한국어 뭐죠? 뭐 어쨌든 그리고 오리도 맛있어요. 그리고 金头巴脑是啥来着?金头巴脑是 牛还羊? 뭐 어쨌든 거위? 맞아요. 따으는 거위고 오리는 야로, 그리고 닭고기 찌로, 그리고 생선 좋아하는 사람은 물고기로 얘기해도 되고 다양하게 먹어도 돼요. 그리고 거기
그 대고든 나는 거는 엄청 큰 약간 그릇 안에 요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그릇 주변에 아마 밀가루로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붙이고 나서 이제 익히면 이제 그 밀가루가 약간 꽃빵 같은 거 약간 되거든요. 거기서 맛있는 고기 싸서 같이 먹어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당면 좋아하는 사람 당면 추가해도 되고 안에 야채 같은 것도 추가해도 되고. 아, 음식 얘기하면 끝이 없네요. 아 예 얘기하다가 배고프네요. 아 맞아요, 명호 그쪽 많이 먹는 음식이요. 그리고 바이치에로 명호 항상 식당 가면 무조건 시키는 음식이요. 그 쌈채랑 고기랑 돼지고기랑 만드는 탕 있는데 안되겠다 음식 얘기 그만! 추천해드릴게요. 오늘 내 TMI? TMI 생각해볼게요. 오늘 TMI 뭐 있어요? 제가 얘기하다가 저도 배고파요. TMI 생각해볼게요. 오늘 TMI 저는 어제 오는 이틀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멤버 있어요. 이틀 동안 헬스장에서 픽업하는 멤버 있어요. 단체토에서 운동하고 오는 멤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무조건 잠이 잘 자고 밥이 잘 먹어야 이제 운동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누구요? 정확하게 까먹었어요. 그냥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 기럿 중에서 뭐 헬스장에서 픽업하는 멤버 있는데 되게 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아까 캐롤랜드에서 누구 얘기했지 않았어요? 저도 정확하게 누군지 까먹었어요. 뭐 어쨌든 여러분 궁금하시면 나중에 다른 멤버한테 물어봐요. 뭐 항상 아침에 운동하는 멤버 거기서 거기잖아요. 뭐 민규, 오지, 도겸, 쿱스형 수도 있고 호시 수도 있고 디너 수도 있고 너무 많은데? 아 여러분 가서 물어봐요. 예, 네, 확률 너무 높아요. 조슈형 수도 있어요. 너무 많아요. 아 우지였어요? 잠깐만 너무 많아요? 아 그쵸 여러분은 우리 멤버들 운동 너무 진심이요. 너무 많아서 이 멤버들한테 한 명씩 가서 좀 물어봐봐요. 도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도겸이한테도 한동안 아침 운동 좀 많이 들었었어요. 디노도 많이 들었었고 호시, 우지, 민규 충분히 가능성 있고 조슈형도 가능성 있고 쿠스형도 가능성 있고 뭐 남은 멤버도 사실 가능성 있어요. 예. 도겸이 볶음 귀여워요? 예, 도겸이 되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피팅할 때도 되게 잘 꾸미고 네, 되게 귀여웠어요. 쿱스형 오는 팔 근육이요? 오우 굉장히 굿.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훗훗 슛 슛. 네. MC 얘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저도 배고파요 보면서. 이해는 안 되지만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준이 준 사랑해요.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와이니 이거예요.
아, 되게 다양한 전 세계 다양한데 캐러분들 이제 대그 많이 남겼는데 저도 진짜 도시 도시마다 하나 하나씩 다 가고 싶어요. 예. 네. 근데 진짜 저 고향도 아직 못 가던 도시 너무 많거든요. 공연 못 하는 도시 저도 아 너무 나도 하나 하나씩 가고 싶어요. 신촌도 아직 못 가고. 뭐 기회 되면 하나하나씩 다 가고 싶어요. 여기요? 여기 여드름 아니요. 이거 전미예요. 이 고양이 귀여. 비공할 때 와줘서 고마워요. 아예 비공하지 않아요. 충분히 힘 많이 나와요. 마지막 콜콜콜 할 때 봤죠? 제가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사실 힘 많이 남아서 그래요. 고양이는 집에 데려갈 수 있나요? 그 다다 여러 장가의 집이요. 그 지구계였고 그 우주에서 그 고양이 행성이거든요. 좀 가기 좀 어렵거든요 거기. 왜냐면 저 말고 이제 호랍 봐도 쓰이는 기회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대신 캐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네, 되게 약간 이제 그 고양이 친구들한테도 호랍 받아야 돼서 예 네. 물어볼게요. 이 멤버들랑 같이 황문지 먹으러 가려고요. 황문지 그래요? 근데 황문지 좋아하는 멤버도 있어서 그래도 되고. 네. 근데 황문지보다 저는 진짜 그 베이징 호구원은 추천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떡볶이 with 치킨이요? 지금은 떡볶이 먹고 싶어요. 그 떡볶이 시킬 때 이렇게 큰 거 그 뭐지? 그 튀기는 그 해쉬브라운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는 떡볶이 국무 찍어서 먹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장 약간 별로 안 좋아해서 순대 찍어서 먹는 것도 맛있고 그리고 고구마 튀김이랑 새우 튀김이랑 오징어 튀기는 아 외동 음식 이야기 배고파요. 저는 떡보다 어묵도 좋아해서 어묵도 많이 추가해서 어묵 떡볶이 소스 찍어서 먹고 아까 제가 얘기하는 튀김들 찍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으니까 네, 추천해 드릴게요.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음식 얘기 계속해요. 준이 매우는 정도 오는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재본 적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매운 거는 저도 최근에 너무 맵게 먹는 거 그렇게 참송하지 않아요. 왜냐면 속이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매운 거 먹고 나서 이제 운동 혹은 뭐 춤 연습할 때 배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맵게 시켜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즘에 중간 매운맛 혹은 뭐 단계 따지면 2단계 정도만 시켜요. 너무 맵게 먹지 마요. 불 다 먹을 때 저도 그 노제로 먹으니까
그냥 맛있는 정도 먹고 몇 개 추천드리지 않아요. 예. 아, 그래도 음식 얘기만 해요? 왜 자꾸 음식 얘기만 나와요? 모르겠어요. 지금 배고파서 그러나 봐요. 준이가 힙합틴 노래 부르면서 귀엽겠다. 아니, 힙합틴 노래 뭐 부르면 멋있거든요. 나라리 나라리 어림없지 나라리 부를 수 있어요. 멋있게 키만마 전부 다 비켜. 생일이요. 오늘 생일 축하해요. 이 그리고 사실 그동안 굉장히 제가 계속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재밌는 스케줄 많이 했어요. 전에 녹화했던 그 방탈주 같은 예능 있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예고편만 나왔는데 나중에 나왔을 때는 사실 여러분한테 좀 추천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장난 아니고 제가 인생 중에 분 제일 큰 방탈주였어요. 그리고 장치도 굉장히 많고 그 아 지금 스포할 수 없는데 뭐 어쨌든 너무 커요. 그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네, 저는 안 무서우는 척하지만 속에는 굉장히 무서우거든요. 예, 나중에 나오면 아 뭐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뭐 나 만약에 한국어 자막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재밌어요. 제가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새로운 친구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방탈출 하면서 이제 재밌는 이제 게임도 많이 해보고 네 되게 재밌는 그리고 스포할 수 있는 거 많이 없는데 스토리 굉장히 재밌었어요. 스토리 한 드라마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스포할 수 있어요. 에, 나중에 나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 광고했던 양말도 나왔거든요. 되게 귀여운 이번에 되게 귀여운 핑크색 그 양말 나오거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추천드릴게요. 귀여워서요. 오늘 고생이 많았어요. 네, 고생했어요 여러분도. 왜 아직도 활기가 넘치는 거요? 왜냐면 저는 멈추지 못하는 준이었습니다. 항상 달려갈게요. 얼굴에 별 보여줘요? 별이요. 배터리 4%라서 갈게. 안녕 안녕 빨리 충전하세요. 저도 지금 사실 30%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뭐 조금 하다가 이제 조금만 더 하다가 이제도 네, 끝나야 되니까 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 조금 더 할 거예요. 준아 진짜 사람이라면 손을 흔들어요. 땅 가짜 일이 없죠.
버블티 먹고 싶어요? 저도 먹고 싶어요. 자스민 밀크티 먹고 싶어요. 지금 당종 필요해요. 지금이었으면 50! 당 50 정도 시켜야 된 것 같아요. 25 안 된 것 같아요. 일본어 한마디요? 연진카라토노 미나상 こんにちは. こんにちは. 자네 こんばんは. 하이. 元気ですか? 고항食べましたか? 僕が 本当に 배고파요. 고항 구다사이. 소주 위럭 있어요? 아, 술 안 먹는 지 좀 오래되어서 이땅 없습니다. 이땅 없습니다. 이땅 없습니다. 아까 캐롤랜드 그 멤버들 했던 거야. 우초만 뭔 뜻이야? 초다부는 뜻이야? 우초만? 네, 끝났습니다. 옆에 누구 있어요? 옆에 아무도 없어요. 앞에는 매니저 있고 열심히 운전하는 중입니다. 에이. 준이 머구머구 찍을 때 재밌는 장면이야? 잠깐만요. 그거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재밌는 장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코코넛 맛이 진짜 맛있어요. 근데 항상 편의점 갈 때 코코넛 맛이 잘 없더라. 요거트 맛이도 맛있는데 요거트 맛이도 은근히 잘 팔아서 엄청 빨리 빠져요. 그래서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요거트 아니면 코코넛 맛이로 추천할게요, 여러분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맛이 요거트? 요거트? 뭐 어쨌든 이제 코코넛 맛만 먹어야 찡. 네. 중국어로 바이바이 해도 돼요? 바이바이는 영어 아니에요? 바이바이. 뭐 중국어면 짜이젠. 짜이젠 라는 뜻이요. 얼굴은 별이요? 맞아요, 별이에요. 어제 생일이었어요. 생일 축하해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쇼는 무엇입니까? 일단 뭐 오늘 캐롤랜드 얘기하자면 오랜만에 이제 오랜만에 했던 노래들 많아서 뭐 너키도 그렇고 샤다도 그렇고 라이팅도 그렇고 오랜만에 했던 노래 많아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경음막의 신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번에 심지어 춤까지 연습했으니까 여러분 좋아하신지 모르지만 네 되게 디테일 은근히 많았어요. 여러분 보고 경음막의 신 챌린지 기대하겠습니다. 아시죠? 잠마 근데 배고파 근데 준이 보고 싶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잠이 오면
차라리 지금 빨리 자고 나서 아침 아침에 맛있는 거 먹는 거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랑 위버스 라이브 하면서 이제 끝나자마자 빨리 가서 잤다 일어나서 내일 일어나자마자 맛있는 거 시켜요. 쉬 좀 불러주세요. 저는 가사 잘 모르거든요.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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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다다다다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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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디디디 가사 잘 몰라요. 힘내라고 말해줬으면 합니다. 힘내,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야제, 파이팅, 야제. 내 고양이 이름 지어줄 수 있어요? 와, 이는 짓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는 닫아, 잠가, 열어 이는 생각할 때도 진짜 옛날에 그 멤버들 얘기하는 거였어 하는 거 아니었으면 진짜 어려웠어요. 아니면 아까 먹던 음식 혹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이름으로 지우는 거 어때요? 얘네 뭐 예를 들면 만약에 떡볶이였으면 제가 옛날에 제가 그 동무 그 입양하는 그 사이트에서 그 동무 소개할 때 이는도 봤거든요. 굉장히 귀여운 이는도 많아서 예를 들면 만약에 그 삼형제였으면 그 이름이 떡볶이 이렇게 이름 지우는 거 있고, 그리고 뭐 붕어빵 좋아 붕어야 약간 이렇게 이름 지우는 동무도 있고, 뭐 갑자기 얘기하면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좀 귀여웠어요. 생각해봐요. 네. 근데 좀 어렵긴 해요. 저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내일 출근하기 싫어요? 고생했어요. 근데 뭐 화이팅.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이거밖에 없어서 출근해야 되지만 화이팅! 할 수 있어요. 저는 슬슬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내야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항상 건강 잘 지키고 사실 오늘 아까 나왔을 때 비 안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그 보면 며칠 동안 계속 비 온다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비 안 와서 진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내일 진짜 비 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날씨 체크 잘하고 우산 잘 챙기고 감기 걸리면 절대 안 되고 건강 잘 지키고 네 항상 그렇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 보고 나서 졸리는 캐러분들 빨리 자고 배고프신 분들 빨리 밥 먹으러 가고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빠이.